요즘 속전사고 어제 되가네. 연락이 엄마 답장에 막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야. 엄마 나는 연애 못할 것 같아. 엄마 어떤 애였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더운 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피부가 좀 뽀아지니까. 안녕. 여러분 여기 지금 발리 아니고 한국이에요. 어떤 데는 아 리뷰. 빨리 좋아 TV 여러분 안녕.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진짜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이마에서부터 자꾸 여기 마스크 써가지고 홍조끼 장난 없고 막 이런데 지금 잡티 막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런데 이런데 막 지금 모공 늘어나가지고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런데 뾰루지도 나고. 제가 요즘에 쇼핑몰을 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 나가가지고 동대문에서 사입하고 와가지고 또 밤낮 없이 일하는 데다가 계속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피부가 이제 면역력을 잃었나 봐요. 이제 한없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제가 서칭을 좀 해보니까, 한 번만에 좀 이런 잡티랑 뾰루지, 모공 같은 거좀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예 약간 힐링데이 이렇게 정해서, 간만에 관리도 좀 받고, 끝나고 나서는 좀 요즘에 힘들었나 봐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왜 눈물이 나지? 엄마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엄마가 또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힐링데이 브이로그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와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오는 신촌거리래.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제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안녕하세요. 네, 예약하고 왔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네. 그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촬영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신 거죠? 네네네네네. 네, 정상이시고 현소독 해주시고 앉아 계시면 진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네. 마스크 이것 때문에 네. 피부가 좀 네. 뒤집어져가지고. 보시면, 이제 여기 뾰루지 나는 거 있고요. 여기는 뾰루지 지나간 자국도 있고요. 이제 코하고 여기에 모공이 좀 넓어지고 약간 피지가 많아서 조금 붉어지는 것 같고요. 맞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얼굴에 잡티도 조금 있고요. 좀 있어요, 제가. 그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전체적으로 하면 피부가 좀 뽀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진정팩까지 하면은 이 상태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 나도 그래. 야, 지금 비가 오려고 하고 있어. 날씨가 흐려. 언니 어디야? 집이야? 아니, 피부과 왔어. 아,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갔어? 관리 받고 엄마한테 가려고. 아빠 스파게티 너무 맛있게 해, 요즘에. 진짜? 그 샤인 머스켓인가 그것도 너무 맛있고, 복숭아도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나한테 먹이고 싶은데, 7시 되기 전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좀 이따가 보자. 그래요. 혹시 회복 필요하실까요? 얼마요? 아니요, 일시불이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일시불 괜찮으세요? 네. 좋아, TV. 짠. 합정 근처였어가지고, 요거 키시민용 사가지고, 엄마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빠가 한 거야? 맛있네. 손이 손바닥보다 더 크네. 응? 요즘 청춘사업 언제 되나? 청춘사업 내가 얘기했던 그 오빠 있잖아. 글쎄 나보다 왕좌의 게임을 어? 왕좌 왕좌 아니 봐봐 엄마. 왕좌의 게임이라는 게 한 편에 한 시간 정도 한대. 근데 집에서 그 왕좌의 게임을 보는데 연락에 엄마 답장에 막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놈은 싹수가 노랗다. 엄마 나는 연애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응? 인연이 나타나. 오빠 봐. 만나잖아. 그러게 나는 오빠가 진짜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 그렇지 나도. 그 사람이 인연이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자가 없어서 걱정일 것 같아? 남자가 진짜 엄마 수두룩 빽빽해. 응? 남자는 많아도 내한테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 어? 엄마 오늘도 나 만나지 않은 남자애가 엄마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었어. 어? 막 등 뒤로 막 줄 서. 막. 응? 엄마 나가시 되 그랬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한 사람만 따겠습니다. 응?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진짜 괜찮은데 그지 엄마? 인연을 못 만났어. 엄마 어떤 애였어?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는 귀여웠고 초중고등학교 때는 독했고 독하고 졸업해서도 독하고 뭐든지 성취를 하는 그런 애였지. 그렇지. 내가 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좀 그렇지. 약간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그래. 대단한 애야 너는. 그걸 또 독하다고 할 줄이야. 근데 독하다는 게 막 성격이 막 못됐고 독하다는 게 아니라 나 성격은 뭐 진짜 착하지. 몰라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여튼 딱 성실하게 딱 하려고 하는 일을 딱 열심히 하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거랑 연애하고는 또 다른 거지. 그럼 내가 어찌 됐든 엄마 나중에 데려오는 애는 진짜 진또배기로 데려올게. 난 너무 진또배기 말고 그냥 얘하고 네가 그냥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네하고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뭐 사람이 뭐 진또배기인지 뭐 어떻게 알아? 사람은 마음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어때? 아빠는 엄마한테 맞아? 엄마가 맞아지. 맞아지. 아, 서로 서로 맞추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욕 봐라. 욕 보고 올게요. 또 건강이 제일이야. 여러분 안녕. 다음 날인데요. 지명? 오늘 화장품 잘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제가 조금 상당히 들떠있는데 저희 발리의 인연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팀장님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랜만에 셋이서 보는데요. 안녕. 여러분 여기 지금 발리 아니고 한국이에요. 반갑죠. 지금 팀장님은 한국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한국 와서 처음이에요. 4월 달에 우리가 작별인사 공항에서 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약간 울 뻔했어. 네, 그쵸. 저 지금도 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나 버리고 다들 그냥 가더라고. 아. 내가 살아 돌아왔어. 아 진짜. 짠. 뭐야? 이거냐? 이거 딱 집어가지고. 집어가지고? 싸가지고. 맛있다. 먹어. 아니 자꾸 팀장님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원래 잘 웃잖아. 말투가
카메라다 보니까 너무 영어 톤으로 변해가지고. 오늘 버섯이 이거 먹어도 괜찮고. 이게 우설이고. 한우 우설이고요. 이게 뭐? 뭐라고요? 꽃살이요. 꽃살. 꽃살은 소금에 딱 쓰여서. 진짜 부드럽다. 중요한 건 이게 한우가 아니라는 거. 프리미엄 미국이랑 호주. 아 진짜 한우 아니에요? 당연히 한우인 줄 알았네. 한우가 더 맛있어. 와 그러네 진짜. 얘를 볼게요. 이 푸샷 너무 오랜만이야. 저 얼마 전부터 다시 발리 영상 편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저 진짜 많이 울었잖아요. 영상 편집하다 울어요? 네 울어요 저. 영상에 문제 있어? 진짜 맨날 다이어트 콕 플리즈 이랬는데 어떤 데는 아 양파 충격했어. 양파는 8,000원. 그렇지 맞아. 장 진짜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장을 그렇게 안 봐도 됐던 거였는데. 맞아. 하루에 우리 50만 원. 맞아. 50만 원 맨날 진짜 안 봤어. 미쳤나. 누가 갖고 바람 넣어가지고. 대표님 트레드밀이 필요해요. 한 번 뛰는 건 못 봤잖아요. 아 어떻게 그거 내가 다 사자 그런 건데. 거기에 있는 거 진짜 내가 80% 다 내가 사자 그런 거야. 하진 않죠. 거의 뭐 오마카세 수준 아닌가요? 어? 네. 오마카세 처음 와봐요. 오마카세 맞춰야지. 이라셔이 맛을. 횟집 아니야 횟집? 아 어떡해 진짜 발리 같아. 리브 빨리 대표님 덕분에 오늘 맛있는 거 먹었고요. 우리 또 조만간 볼 수 있는 거 맞죠? 아, 네, 올해 안에 볼 수 있겠죠. 올해 안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해요. 감사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